메이저리그의 생생한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 내생이 TV! 아니, 이게 누구죠? 어? 위원님. 아니, 지난주에 작별 인사했잖아요. 그니까요.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네. DK 위원님께서 플로리다가 너무 좋으시다고 해서 아하. 저한테 한 주 더 맡기셨습니다. 반가우신 거 맞죠? 저는 사실 주말에 연상원 아나운서가 네. 아나운서 준비생 시절에 내 꿈이 스포츠 매거진 진행하는 거였다. 그걸 올리셨길래 정말 감동하고 봤는데, 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본인이 설계한 거 아니십니까? 이번 주 출연하시려고? 아닙니다. 전혀 이건 절대적인 오해시고요. 네. 제가 한 주 더 생존한 만큼 이번 주에 더 열심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요즘 스프링 캠프에서 탈탈 털리는 선수들이 아하. 따로 있습니다. 맞아요. 휴스턴 선수들이 굉장히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2017년 월드 시리즈 우승팀이지만 이 사인 훔치기라는 비열한 방법을 써서 우승을 한 이 휴스턴 선수들이 스프링 캠프에서 알투베가 못 맞는 공 맞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여러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응징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 선수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괴짜라고 소문난 바우어 괴짜 선수. 괴짜. 네. 네, 트레버 바우어가 아예 본인이 공 던질 때 어떤 공 던지는지를 다 알려주고 공을 던지더라고요. 네. 또 이 시카고 컵스의 그런 심장으로 불리는 선수들이죠. 크리스 브라이언트, 앤서니 리조 두 선수가 네. 마이크를 차고 경기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리조가 누가 날 위해 쓰레기통을 두드려줬으면 좋겠다. 야, 이것도 매기는 거거든요. 네. What do you got? I have no idea. I wish I knew. Someone bang for me. 네, 이렇게 또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연 휴스턴을 상대로 정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가 이번 2020 시즌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코리안 리거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범 경기에서 정말 좋은 타격감을 최지만 선수가 보이고 있죠? 이 3일 볼티모어전에서도 홈런을 날렸는데 위원님, 저는 이 감이 좋다는 것보다 네. 이 왼손 상대로 날렸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수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브루스 짐머맨이 던진 공을 좌타자가 좌완이 던진 공을 밀어서 홈런으로 만들기가 정말 가장 어렵거든요. 네. 올해 홈런 몇 개로 예상하십니까? 올해는 30개 넘겨야죠. 30개? 네. 네. 뭐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으신 거예요? 자, 봤더니 통산 36홈런 중에 좌완 상대 홈런이 3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좀 배쯤 늘어나면 네. 좌완 상대로도 더 많이 나오고 그만큼 홈런도 더 많이 나오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하. 나름 과학적인 분석을. 최지만 선수가 2018년에 클리블랜드 좌완 마무리인 브래드 핸들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때려낸 게 그게 최지만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좌완을 상대로 친 첫 번째 장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단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는 장타 치면은 좀 안 되죠, 선배니까. 네. 좌완 상대 장타는 다른 선수들에게 치면 되니까 그렇죠? 단타로 합의를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도 5일 시범 경기 등판을 미뤘는데요. 대신에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류현진 선수가 본인이 구종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한 시뮬레이션 경기에 나서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9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았는데 7개가 삼진이었어요. 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배스랑 이닝수.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구. 구석은 뭐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지난해 류현진 선수가 다 좋았는데 투심 피안타율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지금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우타자의 몸쪽으로 투심을 던져서 이런 빗맞은 타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은 여전했는데요. 공을 받은 젠슨 포수가 류현진은 잠자면서도 체인지업을 완벽하게 던질 수 있다고 극찬을 했어요. 피트 워커투스 코치가요. 류현진 선수가 던진 체인지업이 오다가 두 번 멈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It's just one of those changeups that kind of stops twice. You know, it keeps the hitter off balance. And 류현진 선수 지난해 서클 체인지업을 포수 쪽에서 잡은 카메라를 보니까 네. 진짜 두 번을 멈추더라고요. 예, 네. 오다가 한번 탁 꺾이고 또 한번 탁 꺾이고 그러면서 류현진 선수의 공이 우타자의 몸 쪽으로 올 것 같다가 두 번을 꺾여서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자, 뭐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가 특별 대우를 해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네. 이게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우리 매생이 특파원들에게는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 저희가 매생이 특파원이요, 사실은 두 명이에요. 네. 한 명이 아니에요. 네, DK는 잘 아시겠는데 네. 자칭 여신이 예, 그 현지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말고 자칭 여신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상은 씨는 야구 여신이 아니라 야구 여친이잖아요. 아, 누구죠? 궁금한데요. 네, 자 화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모의 매생이 특파원 나와주세요. 매생이 통신에 누구겠습니까? DK 연희 박연경입니다. They are very famous Korean baseball player. Yeah, many Korean fans say you and he look alik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Yeah, yeah, I definitely see it. Yeah, man, that's pretty cool. Yeah, we look a lot alike. Yeah, have you had any chance to interact with him yet? Not really. I try to stay out of his way. You know, he's one of our big dogs, so I'd try not to bother him too much. But maybe one of these days I'll get to sit down with him and talk to him, see how he goes about his stuff. So. Any secrets, feature, anything like that? No. We had a young player that came in camp and parked in his spot early on. Okay. And I told him, I said, hey, you need to let him know next time, you know, get on him a little bit. And he just kind of laughed. Because the young player didn't know that we had a 99. We've never had 99. Right. So now that he's a player at 99, I was like, hey, bro, you gotta know, what? That's the big dog. Right. You don't park in his spot. Right. 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정말 토론토 블루제이스 분위기도 좋고 차근차근히 류현진 선수도 토론토 블루제이스 선수들도 시즌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에 있는 연상은 아나운서 그리고 BK 김영진 해설위원 나와주시죠. 야, 아 미션 성공을 하셨네. 결국 하셨어요. 네. 아니 황재균 선수가 그 피어슨 선수 보면서 잃어버린 내 동생 뭐 이런 표현했잖아요. 네. 네. 저는 또 이 그리칙 선수가 네. 류현진 선수 자리에 주차한 이 신인 선수에게 네. 한마디 한 그 일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칙 선수가 류현진 선수 다음으로 연봉이 높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철저하게 연봉과 실력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류현진 선수는 이번에 쿨하게 넘어줬다고 하는데 이게 참 메이저리그의 재밌는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 토론토에서 류현진 선수의 위상을 보니까 뭔가 이 국보급 스타가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자,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코너가 네. 있죠? 네. 뭐죠? 벌써 7탄을 맞이하고 와, 있는 벌써 류치소입니다. 네. 거의 그라운드의 한 90%를 채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까지는 타고 가야죠. 네, 이번에는 외야수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그 구리엘의 동생인 구리엘 준비합니다. 네. 여러분 이름이 익숙하시죠? 바로 그 구리엘과 관련된 분이 맞습니다. 네, 형 윤리 구리엘이 우리 한국 팬들에게 먼저 인상을 심어준 게 바로 정대현 선수를 상대로 그 경기를 끝내는 경사타를 쳐서 네. 예, 우리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던 네. 이제 구리엘 주니어 얘기를 네.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리 구리엘의 동생이 아니라 예, 루데스 구리엘 시니어의 아들이다. 아. 루데스 구리엘 시니어가 누구냐? 쿠바의 이종범이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쿠바의 이정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쿠바의 이정우 괜찮은데요. 네. 구리엘 주니어 선수가 내야수 수비로 좀 문제를 많이 겪다가 그쵸. 마이너리그도 강등되고 하다가 이제 외야수로 올라와서는 그래도 내야수 네. 때보다는 괜찮은 모습이었잖아요. 네. 원래 이 선수가 유격수였는데 지금 유격수 자리에 보비셋이라는 네. 또 좋은 선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외야로 가면서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고 이 구리엘 주니어 선수가 정말 쿠바 선수들 중에 이런 그 컨택 능력, 배드볼 히터인데도 잘 치는 선수들이 있는데 구리엘이 그래요. 그래서 구리엘이 이런 멀티히트 연속 경기 안타 최고 기록을 만들어낸 적도 있어요. 네. 그때 부상만 아니었으면은 그 기록이 더 이어졌을 겁니다. 그 실력을 좀 그대로 류현진 선수의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네. 자, 다음 주는
진짜 DK가 돌아올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돌아오시는 거 맞죠? 아, 몰라요. 이분이 너무 즉흥적이어서 사랑하셔. 네, 이분이 즉흥적이어서 사고를 많이 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자기 안 돌아간다고. 다음 주는 저희가 DK와 함께 뵙기를 기대하면서 See you next week. 좋아요, 안녕, 재밌죠? 고마워요, 감독.